자, 안녕하세요. 정부로입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인공번데이방 용실 만드는 광자를 찍으려 했는데 제가 실수로 오늘 하원단지를 못 들려서 오아시스를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장수풍뎅이 용실 부셔가지고 번데기나 성충들을 이제 관찰해 볼 거예요. 이게 보통 저쪽 뒤쪽에 보이는 이쪽에 보이는 제 손가락 끝에 보이는 뒤쪽에 사슴벌레 이렇게 사슴벌레들은 이렇게 가로로 번데기방을 짓고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번데기방을 지어요. 안쪽에 번데기가 꿈틀꿈틀한 게 보이시죠? 근데 오늘 영상을 찍기 전에 전날에 장수풍뎅이 한 마리가 우화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벌써 성충이 돼가지고 몸을 말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자 장수 같은 경우에는 유충기간에 비해서 이제 성충기간이 되게 짧아요. 성충기간은 보통 짧으면 2개월 길면 4개월, 보통 통상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이 밤 색깔이죠? 아쉽게도 암컷은 지금 저기 밖에 베란다에서 동면 중이어가지고 수컷들밖에 없네요. 이렇게 다시 집에 넣어주고요. 아이고. 내가 놀랐는지 자꾸 나오려고 하네요. 그러고 이렇게 번데기방이 있는데 번데기방을 제가 살살살살 해서 해체해서 보여드릴게요. 번데기방 해체할 때는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용실이 있는 부분을 항상 확인한 후에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위에 쪽을 확실하게 탈출하기 쉽도록 약하게 지어놨네요. 보이시나요? 제가 벗겨내서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당겨서 이렇게 앞에서 번데기가 나왔네요. 자, 이쪽에 다리가 생성된 게 보이시나요? 이게 잘 보시면 뿔이 이쪽에 위에도 생성이 됐어요. 아이고, 응애가 진짜 많이 껴있네.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응애가 껴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런 거는 면봉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수풍뎅이가 매우 건강하지만 이런 응애들이 굉장히 많게 되면 장수풍뎅이 또한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친구들은 이 톱밥에 그대로 두면 안될것 같고, 제가 제거를 하는 거는 못 보여드리고 오늘 우선은 남은 친구 이 친구까지 해서 용실에서 꺼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방금 했던 것처럼 장풍뎅이 용실이 어딨는지와 번데기 상태를 자세히 보시고 스푼으로 살살살살 똑같이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근데 번데기방이 갑자기 뚫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초보자분들은 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스킬이 조금 더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빠른 편이에요. 힘 조절을 못하면 번데기 방을 부시면서 번데기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천공이 됐죠? 번데기 방 위쪽이. 이 친구는 딱 보니까 아직 몸이 형성이 안 돼서 전에 있는 거랑 색깔이 다르네요. 이렇게. 아이고, 이 친구는 아쉽게도 죽었네요. 보시면 이 친구는 아쉽게도 지금 용화부전이라 하죠. 용화를 하다가 다 탈피를 껍질을 벗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밑에 탈피를 하다가 벗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를 용화부전이라고 하는데, 몸 쪽에 이렇게 아쉽게도 곰팡이가 들었죠? 이렇게 되면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아쉽네요. 그리고 다른 개체와 같이 이렇게 응애가 엄청 많은데, 하하. 아이고, 그래도 지금 있는 개체라도 살려야 되니까 이 개체를 면봉으로 이렇게 떼어줘야겠어요. 잠시만요. 죽은 개체들은 화단이나 뭐 이런 데 묻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개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응애를 다 제거해줘야 돼요. 다행히도 이게 장수풍뎅이한테 상처가 없어서 이렇게 면봉이랑 바람을 후후 불어주니까 응애가 다 날아가네요. 그래서 아까 응애가 있던 부분에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제를 하셔도 되고, 해체를 안 하셔도 우아를 정상적으로 잘 하지만,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해체를 안 했었으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체를 하거나 관심을 잘 가져주시는 개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보살핌을 받고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인공번데기방에 옮긴다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살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이 개체가 우화를 하는 영상을 제가 다음에 32배속이나 16배속으로 이쁘게 촬영을 할 테니까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벅스런 카페에서 지금 극태 왕사슴벌레 성충 한 쌍이랑 왕사슴벌레 유충들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벅스런 네이버 카페에 벅스런을 치셔서 가입을 하시면 간단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상품 많이 받아가시고요.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